그래서 준비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꿈씨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제자랑을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제자랑을 어떻게 해야 여러분께 좀더 멋지게 잘할 수 있는가를 생각했는데 저는 보통 사람과 다르게 상업기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예전에 말하면 종합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그 학업과 뭐 일도 같이도 해보고 그러면서 제 꿈을 위해서 뭐 유치원 강사가 되기 위해서 유아교육과를 갈 성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갈수 있는 게 그때는 그 전문대학의 가정학과를 가면 보육교사 자격을 준다 해서 그때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정말 그 경상대학교 교육학과 박사를 수료한 지가 정말 손으로 꼽으면 꼽을 수 있는 나이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길고 쭉. 네.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제가 뭐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 해도 지식을 가르치거나 저희 직업과 관련된 어린이집을 24년 교사까지 거의 30년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많았던 이제 제 인생을 정리하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아마 미꿈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최영숙한테 바나나 안 바나나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니까. 어린이집 원장, 장애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자격이 아니고 정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딸수 있는 자격증을 제가 따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그 상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정말 주기적 야동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고 어린이집 원장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사회복지를 공부해야 되겠다. 또 사회복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또뭐 아이들도 뭐 마찬가지지만 정말 아픈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겠다 뭐 생각을 하니까 막 이런저런 정말 교육의 중심을 서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25년 어린이집을 올해 2월에 정리를 했거든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개척해야 되는가를 너무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받은 상입니다. 예, 뭐 대통령 표창도 받아보고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근데 제가 상을 정리하면서 한번 보니까 정말 이 상이 그냥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교사로서의 그런 상이 아니고 누군가의 나눔을 함께 하면서 받은 상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제가 한 길을 외길을 갔다고는 생각하나 여러 가지 막 눈을 한눈을 팔면서 내 직업을 즐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서 제가 숫자를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무슨 숫자일까요? 무슨 네, 맨 숫자일까요? 앞에 건 나이 아니신가요? 52세? 네네. 이게 뭐 윤석열 나이든 제 나이든 어쨌든 나이 우리 교육부장님, 본부장님 확실히 네, 제 나이고요. 그리고 한번 제 나이가 학교 그냥 정규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출산 후 1년을 쉬고 제가 일한 나이가 서른 한 해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나이보다 이 살아온 나이에 일한 나이가 훨씬 물론 일을 하면서 배우는 기회가 더 많았지만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2월까지 일을 하고 나서는 저에게 정말 휴식을 주자, 쉼을 주자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을 놓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졸업을 시키고 일을 그만뒀다고 생각을 했는데 3월부터 제가 하루도 쉰 날이 없이 열심히,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앞만 보고 내달리고 있는 시간을 발견하는 게 미꿈씨였습니다. 아까 강수진 선생님처럼 막 그렇게 막 다이나믹한 막 이런 뭐 역사적인 뭐 그런 환경은 아니지만 일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나 아마 이 선생님들도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뭔가를 다시 시작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중위연령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국내 인구를 출생 연도로 줄을 쫙 세웠을 때 제일 가운데 위치를
위치한 연령을 중위연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990 발표하던 노래가 나왔던 그때, 우리가 모두가 좋아하는 김광석의 그 노래가 나왔을 때는 중위연령 28.8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 통계청에서는 뭐 김미경의 마흔 수업이 뭐 출간되었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45세가 중위연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지금 52세니까 정말 중위연령에서 조금 철든, 정말 철든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의 25년 후를 생각할 수도 있고, 뭐그 앞으로의 50년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시작을 할 때, 무엇을 시작할까? 무엇을 새로움을? 나에게 휴식을 주든, 내가 일을 좀더 멋지게 하든, 아니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의 목표가 무언지를 한번더 생각해 보는. 우리 선생님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살아온 인생에서 사람이 없는 인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자격을 취득을 하고, 어떤 상을 받고, 지위적으로 안정을 받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저는 너무 편안하면서도 안정된, 그리고 그냥 교사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원장이 되고, 원장이 되면서도 저는 제가 있는 곳이 경남 사천이라는 곳이거든요. 경남 사천이라는 곳은 정말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삼천포 바다, 한류 수도가 보이고 남해 바다에 갈매기가 생각만 해도 하늘을 나르는 이 삼천포에서 정말 그냥 편안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목표를 위한 목표가 없었던 삶이 아닌가. 어느 회사에서 낙하산을 만드는 회사에서 낙하산을 만드는데 분량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분량이 너무 많이 나서 이 CEO가 어떻게 하면 분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때 낙하산을 만드는 직원들이 불량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 어떻게 했을 때, 네. 어떻게 하면 낙하산의 불량률을 줄일 수 있을까요? 내일부터 자신이 만든 낙하산을 직접 메고 뛰어내리는 방법으로 불량률을 테스트하겠다. 이말 한마디에 낙하산 불량률이 확 줄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그냥 주인인 삶이었어요. 사물을 소유하고 싶고. 네. 그런데 앞으로의 미꿈씨가 끝난 후에 저희 삶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의 신념과 철학으로 세상을 만드는 사람. 그런데 제가 제목에서도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혼자 가는 길은 그냥 길일 뿐이고 같이 가면 숲이 길을 잃는다고 했죠. 그리고 그 숲을 함께 가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강사님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이 주인공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공이 된다면 덧없이 끝없는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만 주인공을 만드는 사람이 될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홍간이시의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시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마음의 거리가 있죠. 제가 오늘 이렇게 화면에서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의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아마 어쩜 지금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기쁨과 행복이 두 배로 더 넘치는 것 같아요. 맞죠? 정말 요즘에 떠오르는 유튜브 우리 그 임지훈 선생님이나 이미경 교육장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 한다면 앞으로의 저 인생은 주인공으로 살수 있는 날이 더 많겠죠. 맞습니다. 그 과도한 고개 끄덕임이 저의 삶의 큰 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미꿈씨를 하면서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라는 단어가 정말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또 버킷리스트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죽음을 앞둔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그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 당장 저는 아코디언 배우기를 시작할 것이고, 어렵지만 한 달에 두 권의 책 읽기를 꼭 실행하도록 여러분과 대국민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기만 해도 제가 부력으로 뜰것 같죠. 수영 아주 무서워합니다. 그렇지만 수영으로서 생존 수영이 아닌 살아가는 삶의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약속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봤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글자만 바뀌면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내 마음에 삶의 목표를 한번더 되뇌이는 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주인공적인 삶을 한번더 되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버킷리스트가 많고, 또 새로운 약속을 공략을 한다고 하더라고 해도 1%의 실행력이 없으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삶의 목표와 버킷리스트들이 있겠지만, 오늘 어쩌면 한번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떤 단어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보셨을 때 언제나 저 사람은 만나기만 해도 어떻게 저렇게 부정적인 단어만 알수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만 할까? 어떻게 저런 가심만 알수 있을까?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저런 사람은 저 사람하고 만나면 뭔가 에너지가 강수진 선생님을 생각하면 에너지와 뭔가 새로 할수 있다는 역동감이 생각이 나듯이, 그리고 우리 김승태 강사님을 생각을 하면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뭔가 사회를 세계를 움직이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나를 떠올렸을 때의 단어가 이런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단어들로만 이렇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행복한 마음은 누군가가 전해주는 게 아니고 가르쳐주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임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면 임이 되는 그런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싶고요. 우리 모두가 길이 이끄는 곳으로 가지 말고 길이 없는 곳에 가서 흔적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랄프 왈도의 에머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미꿈씨가 정말 모든 강사님들뿐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미꿈씨를 우리 김승복 원장님이 만드실 때는 아마 저 같은 새로운 꿈을 꿀수 있는, 그리고 가진 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나눌 수 있는 거에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이 시간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변화가 생긴다면 내가 하는 일은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다. 제가 생각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일이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어느 날그 좋아했던 아이들을 버리고 교사들을 선택을 했거든요. 교직원들을 가르치고 함께하는 시간으로서. 근데 제가 지금 정말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립고, 그리고 이 시간이 과거의 나와 이별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떨림으로 미꿈 씨가 새로 화이팅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치와 가치의 가치를 공유하고 싶은 최영숙이었습니다. 모두 사랑하고 귀한 시간 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